안녕하세요. 김선미 한국어 활용료 마스터 목장 우리들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여기 코리아 아트페어, 코리아 아트페어 2021년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아트페어, 또한 코리아 아트페어 미술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세요? 예, 예. 설명 좀 약간 하시겠어요? 설명요? 예. 제 작품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자세히 설명하면 되나요? 아니, 일단 금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제 작품은 이제 황금을 사용하게 된 동기가, 그 황금 하면은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예. 상징이잖아요? 그 물질 남전주의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물질인데, 그 황금이 갖고 있는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황금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그 번뇌들, 인간의 그 어떤 다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황금이 갖고 있는 약간 이중성, 그러니까 그 어떤 자본으로서의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인간의 이기심을 또 발휘하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황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이기적인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황금 외적인 게 자연적인 요소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제목을 상생 이렇게 해서 그 물질과 자연 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거? 이게 물질 금이잖아요. 물질 예. 이건 자연. 이건 이제 수목인데요. 수목은 자연을 뜻하죠. 동양화에서.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인 금 물질이 이 자연적으로 침범을 하는데 뚫지를 못하고 여기 다 깨져버리는 거죠. 깨지면서 다시 이렇게 뚫려 올라가서 뒤로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맞네. 아, 이리 와. 작품 소개 간단하게 하시겠어요? 네네. 네. 주제는 바오밥 나무고요. 바오밥 나무는 아프리카에 없어서는 안 될 생명나무잖아요. 무슨 나무로? 바오밥 나무요. 이거 외국에 있는 거? 네, 아프리카에 이제 자생하고 있는 나무인데요. 이 바오밥 나무가 그 온도에도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생명나무래요. 그런데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이 까꿀로 뽑아서 까꿀로 심었어요. 그래서 가지가 뿌리 같아요. 저렇게. 네, 뿌리 같아서. 이 나무는 사람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나무이고, 그 베이스로 한 소반은 우리 한국 문화에 안아주는 그런, 품어주는 그런 넉넉함을 아프리카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같이 한번 접목시켜보아. 네, 감사합니다. 아,
많이 많아요.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요새입니다. 아프리카 요새. 이렇게 그림을 시작하는 게 맞아. 학교 공부할 때부터 어린 거야.
까지도 찾아내면서 그 높낮이를 가지고 이 변화를 가져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건 잡혀.
여기는 좋아요. 마포 월간 아트센터입니다. 코리아 아트페어, 코리아 아트페어. 코리아 아트페어, 코리아 아트페어.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